언제나 너를 응원해. 혼자서 먹기 시작한 쌍둥이들과 첫 외식에 나선 휘재 씨. 자, 너 주문해. 와인 마실래? 어?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응? 아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어? 야, 오늘은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아빠가. 외식이니까. 자. 옳지. 다 컸다. 이성 다 컸다, 다 컸다. 아, 진짜 다 컸어. 어떡해. 어떡해. 아빠가 할 일이 없네. 응? 대신 아빠가 반으로 나눠줄게. 알았어, 하자. 이것도 줘? 이것도 달라고? 욕심도 이렇게 많아. 어? 아빠가 줄 거야. 야, 매력 발산하지 마. 캠핑타이저는 파스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단호박 스프. 네네네네. 너희 좋아하는 호박 스프야. 됐다. 응. 먹어봐. 먹어봐. 오늘은 아빠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어우, 이서 바꿨어. 야, 이서준, 스프 먹어. 형처럼. 거기는 빵 먹을래? 서준 잘했어. 괜찮아. 손으로 먹어도 돼. 응? 괜찮아. 맛있지? 다음부터 우리 외식 나와도 좀 더러워질 옷 예상하고 각자 먹는 거야, 이제. 야, 이선 짱. 와. 이선 대박. 끝나고 물감놀이 갈 거거든. 가서 예습해 왔다 그러자. 토마토 스파게티 빨간색이잖아.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예습해 왔다 그러자. 준비하겠습니다. 파스타를. 네, 네. 더 먹어? 더 먹어? 어, 알았어. 서준아, 서한아, 그렇지.
봐봐. 괜찮아, 괜찮아. 목에 걸렸어. 너무 깊게 넣었어. 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메이징. 망고 먹을 사람? 망고 먹을 사람? 수박 먹을 사람? 엄마한테 동영상 찍어 보내자. 이서준. 성환아, 너 얼굴 술 취한 사람 같아. 서준아. 수박 먹을 사람? 수박 먹을 사람? 누가 스페인 가서 토마토 놀이하고 왔어? 성원아, 그 얼굴에 가발 아니야, 가발 아니야. 아니야. 나는 좋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혼자 뭐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먹어봐. 그렇지. 잘한다. 다 컸어. 컸어. 아빠 할 게 없네 이제. 자, 이제 한 명씩 아빠랑 가서 씻고 올까? 이서준. 아빠랑 씻을 사람. 당첨. 폭풍 같은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인사. 촉감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색깔놀이 체험장인데요. 옳지. 서준이 잘한다. 옳지. 서준이 등. 아빠한테 해보자. 아빠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 누구야? 서준아, 이거 봐. 우와. 잘 넣었네. 아빠가 뭐 해줄 게 없네. 그쵸?
한명만 뭐야? 이게 뭐야? 요즘 하루하루 새로운 것에 눈을 떠가는 쌍둥이들. 그런 쌍둥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해주고 싶은 아빠 희재 씨. 아빠는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죠. 서원이 서준이에게는 휘재 씨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둘이 이상해? 괜찮아. 셋이어서 더 행복한 쌍둥이네. 자, 우리 증명사진 찍자. 예. 우리 증명사진 찍자. 뭐야? 이거는 배경지야. 배경지야. 뭐야? 에이! 야! 야! 에이! 맞아요. 하지 마! 하지마 너 임마 너 하지마 오지마 야! 야 이건 뜯으면 안돼 만세 뜯으면 안돼 뜯으면 안돼 너 이제 딱 걸렸어 이제 네 이놈 할 거야 맨 너 한숨 쉬어서 민국아 아빠 좋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 사이즈 안에 어디 이렇게 뭐 머리 끝선하고 얼굴 뭐 턱선 어디 안에 규격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고개가 뭐 많이 기울여져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자 대안이 앉아 봐봐. 자 아빠 여기 봐봐. 만세요 듣지 마. 자 일로 봐. 아빠 봐봐. 자 일로 봐. 아빠 봐봐. 만세야. 아이. 에이. 안 돼. 에?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에이. 태아 우쭈 우다. 자. 와이. 이리와 만세야 입자 만세야 자 파 만세야 파 이번 주 미션은 왜 이렇게 다 어렵냐 그지? 쉬운 게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 일국씨 이번 48시간은 유독 파란만장했네요 아이들에겐 공포인 이발하기부터 천하의 일국아빠도 말을 잃게 만드는 삼둥이 군장까지
일국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빠 아무 생각 없어. 잊지 마. 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빠, 엄마. 진짜? 진짜? 아, 개 착각. 아, 개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자, 이리 와봐.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아빠 봐봐. 이거 봐봐. 공룡한테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손 내밀면 안 되지. 손 내밀면 안 돼. 아빠 공룡한테 안녕 해야지.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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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빠 공룡. 어, 아빠 공룡, 아빠 공룡. 자, 입 다물고. 자. 자, 민구가 일로 와봐. 민구가 있어줘. 만세 안 돼. 자. 자, 이제 민구 형 찍어보자. 잠깐만. 만세가. 만세가. 먼지고 자. 자.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졌어. 자, 민국이 봐봐. 민국이 봐봐. 자, 민국이 여기 봐봐. 아이, 잠깐만. 잠깐만. 에이, 진짜. 자, 일로 와봐. 자, 민국이 잠깐만. 잡히다. 잡히다. 야, 콧다치 파면 안 되고. 야, 콧다치 파면 안 되고. 콧다치 먹어도 안 되고. 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야, 만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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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야. 이거 잡으면 안 돼. 어? 에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민국 여기 앉아봐봐. 여기 앉아봐봐. 한 사람만 앉고. 자, 한 사람 옆에. 민국 가운데 와. 가운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렇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렇지. 그렇지. 민국 이렇게 심각해? 민국아 너무 붙었다. 자, 자 이렇게 와야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조금만 떨어져줘. 그냥 여기서 봐야지. 그렇지, 거기서 봐야지. 만세, 거기에다 붙이고. 그렇지, 엉덩이 붙이고. 그렇지.
아빠가 여기서 보여줄게 그럼. 자, 자, 봐봐. 이제 자, 너희들 쓰리샷 찍어줄게. 일로 와봐. 자, 이거 봐봐. 그렇지.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자.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외쳤겠지. 야, 유아 전용 사진관이나 개업할까? 유아 전용 증명 사진관이나 한번 개업해. 아마 이거 사진관에서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송도 일국 사진관으로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권 사진 필요하시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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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울음을 한 번에 날려버릴 초대형 블록버스터! 자! 자!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 마세, 이게 누구야? 별로 안 좋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민국이지? 이게 누구냐? 민국이! 만세야, 네가 제일 잘 나왔어. 이게 만세야, 만세. 이거 봐봐. 민국이, 야, 잘 나왔다. 봐봐. 아이, 봐야지. 눈으로만 봐야지. 눈으로만 보세요. 아빠가 처음 찍은 여러분들 증명사진이에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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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 에이, 야, 그래도 처음 찍은 거 실차 잘 나왔지. 이거 봐봐. 어? 이야. 아빠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유아 전용 증명사진관이나 개업해야겠다. 로봇과 볼리. 자. 이거. 어? 저도. 저기 봐봐. 어? 저기? 어, 저기 폴리 있다, 폴리. 응? 저기 봐봐. 응? 저기 삐뽀삐뽀 폴리 있잖아, 저기, 저기, 저기. 저거 봐. 뭐지? 꺼내? 뭐지? 어? 꺼내? 꺼내? 어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헨리 어디지? 헨리 어디지? 헨리야! 헨리야! 로이! 폴리! 로이! 로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엠버! 엠버! 로이! 로이! 어? 엠버다, 엠버! 저기 엠버 간다, 엠버! 앰뷸런스 저 가잖아, 초록색 불. 저기 엠버 신호 대기하고 있다, 엠버. 엠버. 구급차? 구급차, 그렇지. 구급차 저기 지금 쭉 간다. 구급차 간다. 구급차 간다. 소방차 어디다? 소방차는 없어. 엠버 갔어. 엠버 갔어? 어, 엠버 갔어. 삐뽀 왔다, 삐뽀 왔다, 삐뽀. 빨간 띠띠도 있다. 그 바로 밑에 빨간 띠띠 있네. 우와, 배 지나간다, 배 지나간다. 배, 배, 배. 여기서 밤 새겠다, 우리, 그지? 한편 복귀전을 앞두고 맹 연습 중인 성훈 씨. 자신의 일에 대한 성훈 씨의 열정과 집념 대단하네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달려온 성훈 씨가 오늘따라 더욱 듬직해 보입니다.
링고 노면에 맨날 이럴 때 피시피시피시피시피시 대웠네요. 네. 저리가 봐봐, 너 쉬고도 난대요. 아빠 누구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으쌰.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사랑이도 물 먹을까? 아빠. 신발 벗고. 아이. 다치. 할머니도. 다치. 아이, 남자 냄새야. 생수 뭐 먹었어? 사랑이 뭐 먹었지? 아이스크림 먹었지.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이스크림 안. 아이스크림 안 먹었지? 안 먹었어? 에 해봐. 새바닥 에 해봐.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아빠 보여줘봐. 해봐. 에 해봐. 잘 잤어? 어, 잤어. 잤어. 오늘도 잤어. 자고. 나? 아빠가 보였다. 운동해야 되니까 먼저 가.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알았어요. 아빠 먼저 운동해. 좀 운동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통영 타워 갔다 올게요. 아, 통영 타워 갔다 와? 잘 갔다 오고. 잘 놀고. 오늘도 잘 밥 먹고 잘 자.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네. 아, 네. 이거 운동 해야죠. 가자. 가자.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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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위를 돌아보며 때까지 아침이 정말 좋아 그댈 볼 수 있어 좋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뒤따라 걸어간다 힘겨운 내 삶에 찾아온 그대 날 웃게 해 바이바이 성훈 씨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을 주는 사랑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그들이 바로 성훈 씨가 거친 싸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뭐 애기라도 그런 마음이 알고 있나 싶어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네 3대가 찾은 이곳은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인데요.
이곳이 처음인 사랑이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가족들. 사랑이네는 또 어떤 추억을 쌓아갈까요? 여기 모두 기도가 있는데요, 사랑자. 밑에. 우와. 어떻게 보자. 우와이네. 우와꾸나이요. 잘 안 나오네. 우와. 우와. 이야, すごいな. 昔、私、 小学校以来、 僕も50年、48年ぶり。 今の半6時でも明るいな、雨まだ明るい天気が、お父さん方、これね、ここの道がこうやってこういう風になってる、ハの字にな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がなんか東京タワーを電気がうわって。 가자. 네? 아, 어? 여기서 기도하자. 여기서 쓰자. 여기서 뭐 쓰자. 내가 참 재미는 있지. 내가 참 운동을 잘 하지. 내가 참 집안일은 잘. 성훈 씨를 향한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 모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데요. 내가 참 속이도 봤지. 내가 참 무심했어. 아 이거 걸어야지. 예! 이거 일로 와. 이거 쪽매고. 성훈 씨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온 가족의 진심이 성훈 씨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됐다. 성훈 씨, 파이팅. 할아버지 거 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네. 네, 사랑이도 오늘 도쿄 다 처음으로 왔지? 부탄에 기간 있을 때 또 한 번 나? 그래, 오자. 처음이니까 그래. 다시 또 그 아빠랑 다 같이 오자. 그래. 한편 하루는 좋아하는 친구들로 가득한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동해안에서 갓 잡아온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 하루에겐 지상 낙원이 따로 없겠어요. 저 소라 키우고 있다. 키우고 싶어? 뭐 불고기다. 근데 이거 먹는 거네. 아, 이거 오징어도. 네, 안녕하세요.
있어. 아빠! 우와! 아빠 저기 그랬어! 저기 그랬어요! 저기 그랬어요! 저기 그랬어요! 어떤 게 좋아 보여? 오빠 저기 가자. 사주세요. 사주세요. 아예 주세요. 주세요. 한 먹어도 된대. 안 먹어도 돼요. 키울 거예요. 키울 거래요. 봉제 담아달래요. 공기요. 황태치요. 황태치. 근데요. 공기요 빨리 담아주세요. 아 그거 저 좀 주실래요? 아기가 빨리 담아달라고.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약간 뼈 없어요? 아 뼈 없어요. 달린 거예요? 이걸로 오빠 이걸로 작은 걸로 한 네 개 사야 돼. 네 개만 사.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는 좀 약간 꼬리 달린 거 같아. 골라보세요. 큰 게 좋은 거 같네요. 어, 얘가 훨씬 보장이고 요건 만 원짜리 보장이고 얘가 좋은 거 같아요. 아니야 똑같아요. 그래요? 예 물건 똑같은 거예요. 엄마 네. 하루가 들을래? 하루가 들을래 엄마가 들을까? 이게 하루 거예요. 엄마 이건 하루 거 엄마는 이거 들어. 이건 엄마가 샀잖아. 이건 하루가 샀고. 역시 모든 쇼핑에서 남편은 가방 못지구나. 어? 아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어 뭘까?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래 이거 좀 싸갈까? 어? 이거 좀 싸주세요. 내가 할게요. 뭐 하시겠어요? 네 여기다 드세요. 오 그만큼? 그만큼? 됐어요, 아가씨? 네. 네. 알겠어요. 네. 2,000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하라, 여기 엄청 굶는다. 목말라. 목말라. 가서 물 얻어먹을까? 물 좀 얻어먹자. 물 주세요. 목말라요.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목이 말라서. 오빠, 여기. 다린, 오! 있습니다. 시원해? 하려 우리 이거 튀김 사 먹을까? 닭튀김? 닭강정? 닭강정이랑 양념통닭은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좀 나요.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따뜻할 때 먹는 거고요. 숯을 묻혀주는 요리예요. 아~ 같은 경우는 푹 빠지는 요리거든요. 조림 요리예요. 그래서 감자만 식어서 바삭해지거든요. 저희들도 왜 멸치 볶음 같은 거 하잖아요. 나 어릴 때 별명이 강정이었는데. 진짜? 닭강정? 닭강정. 어, 저기 딸기잼도 있네. 닭강정 뽀뽀 한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봐. 엄마랑도 닭강정 뽀뽀 해줘. 엄마 닭강정 뽀뽀. 너무 간지러워. 아, 엄마는 안 간지러워. 해봐. 이게 닭강정 뽀뽀래. 아, 나 좋아. 우리 요거는 대로 있으시게.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시식 코너에서 네. 많이 다녀봐갖고. 그리고 요거는 하루가 좀 매워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맵지 않은 걸로 좀 뜨겁습니다. 그래, 일로 와. 완전 맛있어. 엄마가 준비를 하니까 그럼요. 궁금하죠. 진짜 맛있어요. 빨리 사세요. 다 나가기 전에. 아, 괜찮아. 아, 정말이야. 아빠, 하루에 이거 선물이야.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아, 죄송한데.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다 저희 거예요. 아,
빨리 인사드려 이제. 바쁜데 감사드려요. 하이파이. 가자. 가자. 안녕.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야지 이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왜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예요. 감사합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아오. 잘 가. 시장분들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응원 속에 본격적으로 강릉 여행 시작. 오늘은 엄마가 함께라서 아빠와 하루 모두 기분 업! 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보, 내가 오니까 좋아, 진짜? 어, 네. 확실히 달라. 운전도 해줘, 그치? 엄마 되게 운전 잘한다. 엄마가 원래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해. 근데 아빠는 그럼 뭐 잘해? 뭐 잘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응. 아빠! 어. 아빠! 응. 랩하고 하루도 랩할게. 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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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머니! 와! 내가 손을 내밀래. 내가 손을 내. 오! 오! 네가 손 내민 거 보고 네가 놀래. 마마 머니! 내가 손을 내가 놀래. 마마 머니! 히미 마마니! 오! 오! 잘하는데 이 하루. 아빠가 음악 비트 틀어줄까 하루가 몇 개 볼래? 네.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내가 하나, 아우, 내가 너, 워! 내가 너, 아, 내가 너, 너, 워! 내가 너, 아, 혹시 이거 하겠다, 내가 너, 워! 내가 너, 너, 내가 너, 어제. 예! 박수! 신기하고 대단하면서도 되게 걱정돼, 지금. 나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 와, 내 딸 같다라고 생각되면서 뭔가 뿌듯하고 감동이 밀려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두려워. I love you, I love you. 최근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요리와 랩이어서 걱정이에요, 정말. 그 직업하는 사람들은 별 자식들이 같은 길 안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 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잘 친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준이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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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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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아빠랑 이거 배울 거야. 잘 봐. 잘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개만 그런 게 아니야, 성원아. 자, 봐봐. 안녕하세요. 우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해봐. 성원아, 안녕하세요. 서준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어, 그렇지. 아니, 근데 고개를 까딱이면 안 돼. 서은이도. 서은이도. 안녕하세요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 돼. 아, 그 인사 아니라니까? 그거 혼나. 그건 혼나. 서준아, 오늘 아빠랑 어디 갈 거게? 응? 아빠 사랑. 아빠 사랑 원투. 오늘 아빠랑 어디 갈 거게? 서준이가 좋아하는 수영장 가지. 야식. 아!
수영복 입고 들어갔다.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어? 엄마다! 어? 엄마다! 엄마다! 서준아! 엄마! 어! 서준이, 서준이, 어, 잘 놀았어. 엄마! 엄마! 물! 아, 물! 서준아, 엄마! 물! 물, 물, 물! 어, 가고 싶어. 여보, 당신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서준이? 아, 예. 서준아, 엄마 왔어.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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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이제 물을 산다, 물, 물. 여보, 물 속에서 나와, 이제. 숨어있을 거 그랬나? 그럼, 물 속에서. 물! 어, 갈아입고. 어, 옷 갈아입고. 이소은. 선수 삼촌들 덕분에 일찍이 초콜릿 맛에 눈을 뜬 서준이. 서준이의 초콜릿 사랑에 결국 희재 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었죠. 아, 이 맛 알면 큰일 나는데. 이 계기로 어쨌든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애기들이 아빠랑 이렇게 48시간 엄마 없이 아빠한테만 딱 붙어서 뭔가 이렇게 추억도 만들고 재밌는 일도 하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3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이네. 우와. 아. 아. 누구세요? 엄마, 엄마, 빨리. 엄마. 사라 그래가 아무래. 야미띠야. 너. 아. 오. 기저귀 화면. 기저귀 화면 일로 와.
목욕 가자. 목욕. 또또로. 오, 또또로. 또또로. 목욕 가자. 목욕 가자. 목욕. 또또로. 어? 여기서 자? 자라. 어, 거기서 자, 그러면. 사랑이 거기서 자. 그렇지, 됐어. 아버지. 응?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자야지. 같이 자야지. 엄마는. 응? 다 같이 자야지. 민네 내놓을까? 같이 자자고. 자, 엄마, 잠깐만. 저 그 배트니 이 모노 持ってきてあげる. 어, 뭐 있나? 같이 자자. 할아버지님도 어서 오시대. 마늘을 집어넣어야 돼. 마늘. 사람 뭘 거 뭘 거. 사람 뭘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할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마늘 까야 돼. 하나씩 이거 뭡니까? 파크. 파크. 오늘은 日焼けしたから 顔に 潤いを. 자, 여기 行きますよ. 잊어버릴 뻔했네. 하이, 자, 이거 엄마도. 오, 시원해. 안 찍었는데. 오, 시원해. 사람 오바케 할까? 이요. 사람 어디? 사람 뭐야? 사람 뭐야? 사람 뭐야? 사람 걸어대. 사람 내려. 사람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 아유, 시원해. 오바케? 할아버지가 오바케. 우와, 친구들! 시원하다. 시원한데? 아츠야. 엄마가 나아. 사람! 엄마가 떠고. 엄마가 떠고 하야리. 사람 떠고 있다. 사람 떠고 있다. 내가 나이 그거 하게 하나. 아재요. 오하요. 見えた。見えたよ。 사랑 걸어오시대요. 오토사 말을 15분 그랬어. 아, 조금 더 해야 돼. 빨라 뛰는 게. 그래. 알았습니다. 차를 걷고 가요. 이요? 사랑이 잘 자라. 그렇지. 곤란한데 내렸더라. 진짜 찢자이 토끼 오모이다스. 찢자이 토끼 오지이짱도 뭐지한도 쓰고 내리마시다. 사랑ちゃんも 一人でお酒行くようになったりするんですかね。もう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らね。比べちゃうんで。みんなで寝たいね。もうみんなで寝るの好き。みんなで寝たら楽しいね。トゥー。ああ、ちょうどよ。パパ。おお、無双。サラン、パパや。寂しいって。やぶさよ。パパ、サラン。 아빠. 하이. 終わり? 今ね, 리빙でね, みんなでね, 横になって寝てんの. 4人で. 파크하면서. 파크하고 있어, 지금. 4人で 寝てんの. 파크하면서 다. 아빠. 오빠, 바이바이. 아, 안녕. 자, 민나네. 민나네, 안녕하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寂しいです。うん。寂しいです。寂しい。ママ。何？なんか食べた。食べた。ママ。ね。ママ。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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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えー、もうこれ何？안 까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이 없지 않은데 그거 사람 그거 먹는 거야? 아이고 앉아서 먹어, 앉아서 응 할머니 저거 마늘도 까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새놈이 씨. 사람 새놈이 씨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 몇 개? 아니야, 몇 개 아니야. 안 쓰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통으로.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시루 시보라 시보라 아 그래서 저도 써서 근데 허벅이 또 봐도 맞아 이럴 때 써서 그런 니뉴 그런 갖다 말이 거야 또 아직 안 와? 오이씨 오이씨 진짜 맛있어 고마 응 고마 고마브라 응 다녀왔습니다. 오빠, 사랑, 아빠 왔다. 사랑.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어, 사랑이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오카에리. 아빠가 왔어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성훈 씨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아내와 어머니가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상. 정말 푸짐하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나르가 죽었다는 거래? 시오가. 여긴가? 전부 시오가 죽었다. 네, 오가산 1人で これ 作れへんやろ. 오가산가 ほとんど가 시오의 아지야. これは 시오가 전부 죽었다. 네, 오가산 아지야. 요시,みんなで揃って. 아레, 조금 사랑 ご飯の 어디가 그건 뭐야? 고기는 많이 食べないよ. 저 안 먹어. 사랑. 민나네 고기 でしょ? 고기는 많이 食べないよ. 고기는 아토. 응? 뭐 무슨? 안 그래? 아침에 잘 안 먹어. 난 다들 나고 안 나와. 고기 따뜻해 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시오가 만들었어. 우수하죠? 에? 우수하죠? 에? 재밌어. 엄마! 엄마 만들었어? 엄마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 쇼요. 나는 김치를 본거 아니지? 진짜로? 맛있다. 이거 원래. 以前試合をした時に途中でスタミナ切れしたことがあって自分の料理が栄養だったりスタミナが足りないって自分の料理がやっぱりダメだったのかなってちょっと反省をしたところがあってその点お母さんはずっとあの柔道時代から彼を支えてお食事の面で支えてきてすごく食事の面に関しては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ので特にお母さんのテールスープはもう特別のものなんですよねなのでそれを知りたいってすごい思いました手伝った。すごい。俺メール送ってほとんどお母さん。ほとんどお母さん。最後ちょっとだけ聞いて。愛情。愛情込めて聞いてる。明日帰ってくる。明日帰る。日曜日。これは？もうや。好きでしょ？え、アジサイ。中。
가고 싶었어요. 아, 누구네? 어저께 낙제했는데 가가지고. 누구나 봐요? 그래가 혼자서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이런 것만 해고 다니나 봐. 난 처음 봤는데 이런 거를. 아니 낙제. 네? 어디 누구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면 이런 것만 만들었나 봐. 어?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 솔직히 얘기해봐. 얼굴 빨개지지 말고. 이상한 짓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쁜 거 혼자 다니면서. 응? 얘기를 해봐. 혼자서 이런 거 댕기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댕기고. 응고시루 와. 응고시루. 응고 됐다. 됐다. 됐다 너. 안녕. 응이? 응이? 웃음꽃이 핀 상훈 씨, 일국 씨도 오늘 웃을 수 있을까요? 자, 옷 입자. 이제 대한민국 만세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지? 어? 자, 대한 이거 입어야지 이거. 이거 입으세요. 티 입으세요. 아, 착하다. 오늘은 티 입기에 도전하는 거야. 바지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민국이 티 어디 있어? 이거. 그렇지. 자, 민구 그럼 티 입어봐 한번. 아니야 바지 아니야. 티 위로 입어야지 위로. 민구가 일로 입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일로 와봐. 민구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자, 이제 입어봐봐. 입어봐봐. 그렇지! 이제 팔 넣어야지, 팔. 팔. 아니, 발이 아니라 팔. 팔, 팔, 팔. 팔을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한쪽 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민구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자. 아프야. 와, 민구야, 아이고. 자, 만세다 미워보자. 첫 번째 일러봐. 첫 번째 일러봐. 만세 해봐. 어디 봐. 우와, 이거 재밌다. 이거 봐봐. 송대한 어린이. 대안아. 대안아. 자, 여기서부터 대안이 입어봐. 자, 입어봐야지. 팔 내리고. 그렇지. 팔 놓고. 팔 놓고. 팔. 아, 저쪽에. 팔. 만세 잡았다. 만세 잡았다. 자. 자, 자, 여기서부터 입어봐. 만세 입어봐, 이제. 자, 입어봐. 그렇지. 얼굴 넣고. 얼굴 넣고. 얼굴 넣고. 그렇지. 그렇지. 내려야지. 아니, 벗으면 안 되고. 입어야지. 입어야지. 만세 입어야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세 일로 와. 만세야. 만세 잡았다. 만세 잡았다. 자, 다시. 아파. 조금 아파. 자, 자, 이제 입어봐. 만세 입어봐. 옷 입어봐야지. 팔 넣어야지, 팔. 옷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자, 다시 해보자. 자, 대안이, 다리. 자, 대안아, 다시 입어보는 거야. 아빠, 아초야. 아빠, 아초야. 옷 입어야지. 자꾸 벗으면. 옷 입다 하루 좋, 하루 해가 지겠다. 오늘 옷 입다 해지겠다. 얘들아! 어? 너에 갇혀서 입자, 그냥. 잘 됐다, 차라리. 자. 대안이 팔 넣어야지, 이제. 만세들 일로 와봐.
만세도 일로 와봐. 만세도 일로 와봐. 자, 팔. 팔, 팔, 태안이 팔. 그렇지. 자, 이쪽 팔도. 민구가! 민구가! 다 입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어? 다 입었는데 형도 입고? 만세 일로 와. 아, 착하다. 자, 이쪽도 팔로 차. 팔, 팔. 아, 예쁘다.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와하하! 와하하! 다 겨울이 미우니까 똥 싸면 어떡해. 아우, 나 진짜 똥만세! 야, 옷 다 입혀내게 똥 싸줘, 일로. 똥만세! 아빠랑 어린이집 가는 거야. 참, 새. 잭, 잭. 참, 새. 잭, 잭. 참, 새. 잭, 잭. 자, 일로 와. 어린이집으로 놀러 가자. 참, 새. 참, 새. 그렇지. 민국이 대왕이 잘한다. 참, 새. 그런데 손잡고 나란히 걷는 쌍둥이가 어색한 건 저뿐인가요? 호기심 가득한 대한민국 만세. 밖에만 나오면 각자 갈 곳을 찾아 3단 분리. 만세야, 대안아.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소용없던 3등이 한대 모으기. 참새. 그런데 달라진 이 모습 보이시나요? 참새, 잭, 잭, 참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라 손잡고 어린이집 갔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 아빠랑 보람차게 마무리하네, 그지? 참새, 참새. 대한민국 만세와 학부모 참여 수업, 백수인 아빠가 가야죠. 영어차량 끝났으니까 이제 백수잖아. 아, 이거 다 엄마들일 텐데, 그 아빠 혼자 뻘쭘하게.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번 볼까? 선생님을 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자, 선생님 반짝, 반짝, 반짝. 안녕, 안녕, 배꼽 위에선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우리 반갑다고 친구들, 안녕. 오늘 신나게 해봐요. 다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 오늘 왜 오셨을까? 우리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 아름다. 크게 어머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메시로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이거 두들겨, 이거 두들겨. 자, 두들겨. 자, 이거 두들겨. 자, 만, 대안아, 이거 두들겨. 자, 아빠가 녹여줄게. 우리 요 작은 빵부터 잡아주세요. 작은 빵. 작은 빵 잡자. 작은 빵. 작은 빵 잡자.
자, 따뜻 빵 잡죠. 태양이 뜨거운 빵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빠랑 해보자, 이렇게. 자, 아, 감사합니다. 별, 별, 아유,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바퀴 만들자, 바퀴 만들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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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바퀴, 바퀴. 아빠, 바퀴, 바퀴. 바퀴, 바퀴 있네. 아빠가 아침 안 먹고 왔더니 진짜 배고프대. 자, 아. 차가가 먹었네. 자, 응. 자, 우리 이제 선생님 자동차 보여줄 거래. 선생님보다 누가 멋지게 자동차 만들었나 보여주기. 자, 우리 예선아. 우와! 우와! 자, 우리 민국이랑 우리 태연이. 자, 만세! 와! 자, 뭐 많이 만들었는데 다 뭐 들어갔어요. 아빠 입으로 들어가고 애 입으로 들어가고. 왜요? 저요? 아니 셋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근데 예, 공사라기보다 그냥 매트만 깔고 옆에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래야 셋이니까. 셋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집이 너무 깨끗해요. 아. 단순 오신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꺼내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딱 놓을 때 꼬블럭만 이렇게 딱 꺼내놓고 그거 끝나면 바로 치우고. 그렇게 장난감 많은 거 별로 안 좋다고. 아니 처음에 여기 저기 해돋이공원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이 힘드니까 꼭 한번 멈춰서 잔디밭에 애들 풀어놔요. 근데 힘드니까 가끔씩은 제가 주변에 계신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가 처음에는 저희 남편도
저는 따로 해드릴 것 같아요. 따로 하면 이거를 보면서 저기서 안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것도 살려고 그렇고 그때 뭐 흑역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딱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아줌마 다 된 것 같아요. 워낙 또 무거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개구짖고 장난도 많고 아 그리고 뭐 만세가 나타나는구나. 아빠와 함께한 48시간 때론 넘어지고 울기도 했지만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 편이 돼주는 든든한 지원군. 아빠가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강릉 여행의 완결판. 해수욕장에 도착한 하루네. 하루야, 너 바다에 들어갈 거야? 나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죠. 진짜? 엄마랑 같이 잡을래? 어, 하루에 저 빨간 이상한 거 있어. 어떤가? 해파리인가? 문어야? 이거 문어 껍데기래. 문어 잡으셨어. 아. 하루에 가서 인사하자. 대박! 그거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연기 다 됐다고요. 와, 진짜요? 여기 근데 물고기 잘 잡혀요? 예. 저번에 잡았는데. 우와, 하루야, 여기 물고기 많이 잡으셨다. 여기서 물고기 제일 잘 잡으셨네. 현재 방금 잡았어. 가서 인사해야지, 빨리. 봐봐요. 현재 방금 잡은 거. 아. 예쁘지? 봐봐요. 햇빛에. 어떻게 잡았어요? 이걸로. 물고기 막 잡냐. 이걸로. 엄마, 나 물고기 잡았어. 와, 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예, 아우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 가보니, 가보니. 가보니, 가보니, 가보니. 네, 이렇게 하면. 하나만. 물 담아줘, 물 담아줘. 살려야 돼. 얘는 바다에. 여기 쏙 넣어줘. 아, 살았다. 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또 있지? 우와. 우와. 또 놀래미다. 또 놀래미다. 하루야. 그냥 대그니까 나왔지. 또 굴무입니다. 와 진짜 굴무. 와 진짜 잘 잡으신다. 큰 잡아. 진짜 큰 걸 잡았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싫어 싫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싫어 싫어 뭐야? 아 싫어 싫어 뭐야? 이게 뭐예요? 창피해. 아 뭐야 진짜 니네 아빠 창피해. 그래 넣어줘? 어. 내가 뱀인 줄 알았어. 어. 안돼 안돼. 엄마 한번 잡아볼까? 엄마 같이 풀어주면 안 돼? 일로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엄마. 응. 여기 와서 얘기해. 여기 아 이쪽에 와서 저쪽에 와서. 야. 오자. 아빠. 아빠. 왜 애들 다 무거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그랬어? 아빠 봐봐. 엄마 빠뜨려버려? 엄마 빠뜨려버려? 알았어.
만날 줄 알았지? 아 이게 뭐야? 아 몇 살이야? 바다. 바다. 하루 과일도 먹어볼래? 고마워. 내가 아까 물에 빠뜨린 거 정말 미안해. 나도 복수한 거 미안해.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까, 엄마? 저렇게처럼 살까, 저기 텐트 있는 것처럼? 어때? 아, 되게 멋진 생각이다, 하루야. 거기에서 엄마, 우리 가위로 창문 만들어서 우리 바다 보는 거 어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돌고래 점프할 거야. 돌고래가 나 점프하고 싶다 할 때 점프하거든. 돌고래 점프할 거야? 우리 하루는 바닷가 보고 살고 싶어? 하루는 바다가 제일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바다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아? 하루는 바다가 시원해서 좋아. 시원해서 좋아? 아빠는 바다 좋아해? 나 하루가 좋아하니까 좋아해. 아빠가 엄마랑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다 보이는 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루. 알았지? 우리 그렇게 할까? 약속. 아! 약속. 아이. 아, 넌 장난꾸러기야. 누구 닮아 장난꾸러기일까? 어떤 유전자일까? 엄마지. 장난해. 나 얼마나 차분한데 요즘. 나 엄마 나 이러고 살았어. 너 이러고 살았어? 이러고 살았어. 나 요즘 이렇게 살았대. 아 진짜. 유학 갔다 온 딸 같아. 알지? 돌아왔는데 나 요즘 이렇게 살았어. 엄마랑도 찍자. 야, 너 엄마 결혼 사진 같아. 하루 어디서 봤어? 아, 귀여워. 아, 둘이 되게 친하구나. 엄마, 쳐. 우와. 소원 크게 말해야 돼.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와 함께하는 이런 여행들이 작은 여행들인데 언젠가 하루가 좀 외롭거나 쓸쓸할 때 이런 기억들이 큰 위로로 다가올 순간이 분명 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느새 첫 돌을 맞이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1주년을 맞이한 슈퍼맨 가족들이 모처럼 총출동했는데요. 제가 녹화 현장에 이를 줄 알았어요. 네. 긴장 100배 녹화 현장.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한편 슈퍼맨 가족들과 대한민국 만세의 첫 만남. 주세요 해야지. 거기다 그동안 슈퍼맨을 빛내준 손님들의 깜짝 등장까지. 영우야, 눈 좀 떠봐. 눈 떴어, 눈 떴어.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43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